XSFM입니다. PODERA 신경은 덜 쓰고 마음은 더 편하게 트러스트 엔카 직영몰.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장윤정 씨의 사연입니다. 네. 이분은 158회에 남자친구의 강아지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사연을 보내주셨던 네.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XSFM의 청자입니다. 짧은 사연 하나 보냅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와 같이 살았기에 수능을 마치고 할머니의 극진한 돌봄 노동하에 돌멩이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극진한 할머니는 돌멩이에 물도 주고 네 감자국도 끓여주지요. 네. 그럼 돌멩이는 언제 먹었냐는데 다시 바짝 말라있죠. 가만히 누워가지고. 할머니는 보름이나 동지 같은 전통 기념일마다 절에 가시는데 그날도 절에 가시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한창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 여보세요? 할머니. 거기 보기네 집 아닌겨. 나. 맞아요. 저 손녀예요. 할머니. 아, 할머니 집에 계시나? 두 번. 할머니 집에 계시나? 더 정확하신 잘들. 네. 네. 나. 할머니 절에 가셨어요. 할머니. 약간의 침묵. 에? 나. 좀 큰 소리로. 할머니 지금 절에 가셨어요. 2시 지나서 오신대요. 할머니. 혼잣말 하시듯 작게 읍조리시며 뭐라카노 야가. 혼잣말 맞죠? 그쵸. 나 더 큰 소리로. 절이요. 절. 절. 저는 절이라는 한 음절을 똑바로 발음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발음을 바꿔가며 더 크고 더 또박또박하게 말했습니다. 나. 절. 짧은 침묵. 이 짧은 침묵 왜 들어갔는지 알아요. 알아들었나 보려고. 아, 왜 하필 절은 한음절일까? 맞아. 템플. 템플. 하면은 좀 발음하면서도 알아들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샤인. 교회. 이거는 저도 알아들 것 같은 기대가 좀 있을 텐데, 절은 진짜 좀, 그러네요. 긴 음절도 아니고 짧게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찰 이름도 못 알아들으신 거야 아마. 그죠? 절. 짧은 침묵. 절. 절. 근데 이게 또, 절. 근데 이게 또 장윤정 씨가 어느 때는 느낌표를 세 개, 어느 때는 한 개 적어주셔서 더 이해가 잘 돼요. 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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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요즘에 그 TV가 다 인공지능 그 검색 기능을 갖추잖아요. 네. 사실 지네 마음대로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고 뭐 검색하려면은 다 리모컨이 돼야 되고. 맞아요. 펭귄. 또 뭐 한 캥귄 막 이렇게 나오면 펭귄. 그 과정이 너무 웃겨요, 사실은. 혼자 이렇게 뭔가를 맞아요. 하고 있다는 게. 네. 근데 거기서도 진짜로 절을 하면은 진짜 기대가 이미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 절. 귀가 어두운 이제 어르신들한테 말하는 거하고 AI한테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반드시 알아듣게 해야겠다라고 말할 때는 그쵸. 발음을 조금씩 바꿔봐요. 아, 그쵸. 제 발음은 거의 절. J-E-R J-U-R-L J-E-R J-E-R G-E-R 에 가까워졌고 절도 있게 기합을 넣듯 나 못하겠어. 아 그럼 차라리 절! 부처님이요, 부처님. 뭐 이렇게 하시면 어떻을까요? 스님, 부처님,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 답은 똑같았을 거예요. 뭐라 카노야. 실제로 할머니가 이제. 이라고도 해봤지만 할머니는
할머니. 뭐라카노. 손지가 외국에 있다 카드만 한국 왔는갑네. 라며 계속 혼잣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아니. 절에 가셨다. 구요. 이거 그런 거 같죠? 저기 뭐냐. 가족 오락관에서. 그렇죠. 헤드폰 쓰고. 네. 할머니. 아이고 그래. 난지 전화했구마. 나. 예. 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절이라는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발음하는 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부처님! 이라고 소리 지를 걸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할머니께서는 그러니까 전화 거신 할머니 친구분께서는 할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물어본 적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안 계세요 이렇게 말했어도 물어본 적 없네. 네. 진짜 할머니의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네? 전화 끊고 없다카네 뭐 절에 갔겠지 뭐 약간 이러면서 손녀의 그 장윤정 씨의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하셨지만 아 당신께서 이미 그냥 절에 갔는갑다 하셨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물어본 적은 없다. 그냥 안 계세요라고 하고 네. 이따 전화 곧바로 그냥 난주 전화 왔고 말로 끝났을 수도 있는 대화였다. 그렇죠. 네. 19년간 부산에만 산 제가 말이 안 통하는 외국 사람으로 오해받고 진짜로 말이 안 통했던 일이라 오래전 일인데도 가끔 떠오르곤 합니다. 나중에 두 할머니는 서로 통화를 하셨고 저희 할머니가 아 아이다 막내이 선지다 라고 쑥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할머니 친구분이 큰아빠의 아들인 외국 손지가 한국 왔냐며 반가워하셨나 봅니다. 누구 손자 발음이 와글노 라며 놀림받으신 건 아니겠지요. 분명히 그걸 텐데요. 가정의 달 5월 모두 화목하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장윤정 드림. 네. 장윤정 씨 감사합니다. 훌륭한 사연이었습니다. 네, 할머니의 종교를 원망한 그렇습니다. 교회! 성당! 모스크! 뭘 해도 됐다. 네. 모스크가 제일 알아듣긴 쉽겠네요. 네. 모스크. 라삐! 예. 네. 그러게. 선지자! 쉽습니다. 아 지금 민정수석께서 굳이 뺨을 때리면서 목탁 소리를 네, 확인시켜 주죠. 드러머다워요. 네. 가진 드럼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냥 너도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